그 다음에 요까지가 오늘 그 레드와인 품종 배우셨고, 이제 쉐리입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아까 쉐리.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게 왜 주전강화 와인으로 유명했느냐 하면, 대부분 화이트 품종 팔로미노라는 품종으로 만드는데, 그 페드로 히네메스라는 품종을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헤레스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영국으로 갖고 가면서 얘들이 그 변질되지 않게 블렌디를 섞은 겁니다. 브랜디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쉐리와 포트의 차이, 포트는 포르투갈에서 나는 거죠. 얘도 주전 강화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쉐리는 발효가 끝난 후에 브랜디를 첨가하고, 포트는 발효 도중에 브랜디를 첨가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무슨 차이가 납니까? 맛에서 차이가 납니다. 쉐리는 단맛이 거의 없어지고, 포트는 발효 중간에 브랜디를 해서 발효를 중지시키니까 단맛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아무래도 좀 달달해서 디저트 와인으로 많이 쓰이고, 쉐리는 그래서 발효 후에 브랜디를 섞어서 알코올 도수를 올리다 보니까 얘는 신맛이 많아서 식전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쉐리는 드라이한 쪽이 많고, 포트는 달달한 게 많다. 그 다음에 스위트함의 정도나 산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고, 여기는 숙성 방식이나 빈티지에 따라서 포트는 차이가 난다 라는 상식은 조금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얘는 오크통이 한 3분의 2 정도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공기로 열어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핍니다. 이게 이제 효모막입니다. 이게 막이 피면서 이제 공기와 분리심이 피면서 밑에는 밑에대로 보호를 하기도 하고 산화가 되는 거죠. 우리도 왜 장 뜰 때 보면, 시골에서 간장독 딱 열어보면, 꽃장 뜨거나 할 때 보면 그 위에 막 끼죠. 바로 그게 이제 효모막입니다. 그걸 꽃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그 서정적이죠. 우리는 장 위에 띄우는 걸 내가 꽃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 보면. 그죠? 된장꽃, 이렇게, 간장꽃, 이렇게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 솔레라 시스템으로 쉐리를 만듭니다. 그럼 솔레라 시스템에서 제일 밑에 걸 요걸 솔레라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제일 밑에 단을 솔레라라고 그러고, 그 위에를 크리아데라라고 부릅니다. 요 위에 것들을. 용어는 뭐 그렇다는 얘기고,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밑으로 흘러내리고, 밑에서 뽑는 겁니다. 제일 밑에서 뽑고, 밑에서 해마다 이제 밑으로 조금씩 채워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3분의, 맨 밑에서 보신 것처럼 맨 아래 칸에서 3분의 1 정도만 여기서 뽑아서 병입을 하고, 다시 3분의 1을 내려붓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년 만든다고 보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한 4년 걸린다는 얘기겠죠. 5년 차에 뽑는다는 얘기일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쉐리는 그 피노와 올로로스라고 크게 나뉘고, 피노는 플로르층이 있는 솔레라 시스템의 오크통에 숙성하는 거고, 올로로스는 플로르층이 없는 데서 만드는 거다 정도만 조금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 스페인 하면 상그리아라는 걸 잊지 못합니다. 그죠? 상그리아라는 있죠. 상그리아는 어떤 때 마시고 싶냐? 나 과일과 단맛과 신맛과 그죠? 약간의 알딸딸함과 리프레쉬 하는 걸 동시에 느끼고 싶어. 이럴 때 드시고 있는 게 상그리아입니다. 레드 상그리아가 전통적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과일은 여러 종류를 섞으시면,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스파클링 워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맛 나는 재료로 황설탕과 오렌지 주스, 뭐 이런 변형된 꿀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레드 와인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도수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 물 섞었기 때문에 좀 더 주스 섞었기 때문에 좀 알코올 도수가 떨어진 것 같다. 더 섞고 싶다. 그러면 브랜디를 섞으시는데, 근데 여기 법이 있습니다. 이유법에 의하면 상그리아는 알코올 도수 12%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2%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하라기보단 미만이어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상그리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한해서만 쓸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상그리아를 만들면,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앞에 나라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독일에서 만들면 German 상그리아, 프랑스에서 만들면 French 상그리아, 이렇게 나라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나라 이름이 없는 상그리아는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진 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그에 만들어서 먹죠. 화이트 상그리아, 요즘 이제 전통적으로 레드와인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그
화이트 와인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주로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 때는 스파클링 워터를 좀 넣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중에 상그리아 혹시 드셔보신 분? 네. 드셔보셨죠? 예. 어떠셨어요? 상그리아? 드실만 해요? 한국에서 드셨어요? 아니면 스페인에서? 스페인 드셔. 스페인 드시면 더 맛있죠? 예. 그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40도의 장렬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늘에 앉아서 또 그늘에만 들어가면 얘네는 건조하니까 시원해. 그죠? 40도가 안 느껴질 정도로 바람 솔솔 불고 거기 앉아서 레드와인에 저 상그리아 딱 놓고 그 한낮부터 도수 센 거 먹으면 사람이 맛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저 오렌지를 또 섞는 비결. 저게 왜 섞느냐 하면 저 비타민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쟤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어요. 제가 피로회복도 되고 달달도 하고 신맛도 나고 그죠? 그 비타민C도 보충해주고 약간의 알코올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섞으면 일단은 주스 섞는 비율에 따라서 알코올 도수 내려갈 거 아니에요. 보통 뭐 얘네 알코올 도수 아무도 못 봤자 14도, 14, 15점, 뭐 14, 15 잡아도 반 섞으면 벌써 7 내지 15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약간의 그 알코올기를 느껴가면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마시는 그 맛, 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유행하는 스페인 와인은 보시는 것처럼 병이 무겁고 외관이 엄청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독특하고 예쁘고요. 바디감이 좋고 신맛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얘들은 부담감이 없는 가격대가 특히 지금 많은 편이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그 3만에서 5만 원 내고도 다른 나라의 10만 원대 와인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스페타클이라는 와인이 이게 40만 원짜리인가 50만 원짜리 그렇습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린 클로 모가도르가 마지막 판으로 만들어 놓은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와인도 있고 이건 글루바인입니다. 근데 스페인에서 글루바인은 원래 독일 쪽이나 오스트리아 쪽에서 유행하는데 스위스 이런 데서 유행하는데 이걸 스페인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세계로 수출하는 거죠. 얘가 얘기는 예, 치링게토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스페인 말로 치링게토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그 해변가에 오두막에서 막 바에서 술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치링게토라고 한답니다. 그 소위 말하는 해변가 예, 바. 그죠? 오두막 바. 이걸 치링게토라고 하는데, 이 치링게토라는 샹그리아를, 가 지금, 이름, 아예 라벨 자체를 치링게토라고 달고 나와서, 샹그리아 스페인에서 와서 이렇게 파는 이름도 재미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스페인 와인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혁신의 결실이 뭐냐면, 쉐리와 리오와 템프라뇨 나라에서 다양한 쉐리와 프리오라, 드리베라 델 듀에르 등이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품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총정리입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 쉐리가 점점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고요. 지역도 다양화됩니다. 리오와 리베라 델 듀에르, 뭐 프리오라트에서 이제는 이걸 넘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지역별로 이제 차고 들어갑니다. 이름들이. 그 다음에 품종이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템프라뇨 를 넘고 프랑스 품종을 넘어서 토착 품종을 발굴하고 얘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얘들이 지금 찾아내고 있고요. 화이트 와인도 점점 더 본래 그 스페인 애들은 화이트 와인을 잘 안 만들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을 잘 안 만들었는데 얘들은 지금 벌써 이제 전체 시장의 약 4분의 1 비중까지 25% 가까이 지금 화이트 와인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품종들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얘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저가 와인만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명품 고가 와인을 얘들도 드디어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게 지금 밸런스와 프레시니스, 엘레강스 이것들을 지금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류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고급 와인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들의 지금 목표고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법과 바이오다이나믹 농법 와인의 리더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얘들이 지금 생산하는 거에 세계 유기농 와인의 27%가 스페인에서 나옵니다.
근데 얘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40도 넘는 데서 버텨낼 수 있는 벌레나 곰팡이 균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건조해 되게. 곰팡이는 어디서 많이 자랍니까? 습한 데서 많이 자라요. 건조하니까 얘들 곰팡이 자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얘들이 강에 흘러내려오는 물들은 뭐냐면 저 고지대에 있는 비가 와서 오는 것 쪽보다는 얘들은 비가 와도 거기가 비가 온 듯한 느낌이 없어요. 겨울에 우기라는데 가봤더니 우기는 개뿔은 비가 별로 안 와요. 그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근데 그 산 위에 있는 만년설에서 눈에서 그게 녹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강물이 나름 깨끗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칠레가 보존이 됐듯이 얘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춥고 덥고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균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굳이 제초제나 농약 같은 걸 안 뿌려도 그런 벌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천연 조건 자체가 자기들이 유기농이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도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천혜적인 자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런 의미에서 얘들은 지금 시드를 타고 빨리 더 빨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얘들도 한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잖아요. 아시지만 그 스페인 애들이 왜 젊은 사람들 취직이 안 되고 실업률이 높아가고 막 데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 나라가. 근데 얘들도 잃어버린 10년 끝에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이런 와인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하고 있는 거죠. 얘들도. 그래서 드디어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2014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칠레, 스위트 와인들만 이제 마시고 있다가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이런 울마 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 지역들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스페인이 좋아서 오신 것처럼 스페인을 찾는 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스페인 와인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수도 있고 그 자체를 이제 그 자체 고급하다면서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으로 되고 있습니다.